동두천에서 조미라님이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 사는 조미라입니다. 이번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고민 끝에 자연휴양림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며칠 보내기로 했는데요.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에 어렵게 신청해 접수했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휴가 기분을 빨리 맛보고 싶어 소리새의 통나무집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 좋겠어요. 휴가도 가고. 아 지난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 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휴가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소리새의 통나무집. 그림이 밀려드는 촉달한 산길에 앉아 불파마 입에 물고 조용히 응답하지 바람이 그 이름이 흘려